진짜 학문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들이 하시고 또 그 배우는 가운데 목표하는 현장에서 또 선교하는 현장에서 여기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선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거두시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예수와 복음에 동거하며
처지에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역자 안에 함께 일어나 주시고 성령 이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학기 넉주차 우리 강의 오신 여러분들을 반영합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을 먼저 소개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우리 설교학 유재희 교수님 강의가 진행되고 기도회 후 점심 식사 후에 2교시는 우리 한국신학 유석근 교수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교시는 우리 태필린 강의로 김인자 교수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교시는 또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강의하신 박호용 교수님을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상징 코드에 대해서 강의하신다고 해서 우만 뜨셨는데 오늘 이제 오셔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신 분 가운데서 두 분을 소개했는데 이미향, 이연향 사모님 소개하는데요. 이미 우리 줌으로 강의를 성주 참여하셨고 오늘 대면 수업 처음 오셨습니다. 개인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시고 보령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는데 MDB 입학으로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또 한 분은 정인옥 권사님. 우리 이미 지난 학기에도 인사를 했었고 우리 수업에도 두 분이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MDB 편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정인옥 권사님은 우리 교수님이신 이현성 교수님이 초청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아버님은 우리 한강교회에 시무하셨던 우리 정인상 목사님. 정말 목사님으로서 한경기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따님으로 계시다가 40년 아니 그 프랑스에 가셔서 30년 동안 활동을 하시고 한국에 귀국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글을 많이 쓰시는 칼럼니스트인데 우리 윤 여기 해숙 선교사님의 선배님이 되세요. 홍익대 미대 나오신 아주 많은 선배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남편분도 홍익대 미대 나오시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하시겠습니다. 기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기 또 하나님 은혜 중에 또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주로 참석하신 우리 학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홍대 미대 출신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멘. 제가 대전에서도 우리 설교학교의 미대 출신이 그분 이제 서양 학을 그쪽에 서양 쪽에 그쪽에 사신 분인데 지금 공부하셨고 대전서 목회 잘하고 계시고요. 출석 불러주세요. 예, 먼저 출석부터 부르겠습니다. 우리 제 시간이 날짜로 안 돼 있네요. 예. 넷째 주. 넷째 주로. 예. 예. 우리 이태원 목사님. 네. 이성환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예. 강경진 목사님. 예. 줌으로 지금 참여하겠습니다. 줌으로. 예, 대답하세요. 예. 줌에 계신 분들 대답하세요. 서민 목사님. 유명을 소송하는 사람들. 저 마이크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켜서 이래야 소리가 된 거예요. 박승호 목사님. 박승호 목사님 집회 중입니다. 네, 예. 집회. 곧 오시죠. 정천훈 목사님. 정천훈 목사님.
네. 오셨어요? 예, 저기 대답하는데. 네. 서은경 성우님. 안 오십니다. 안 오셨죠? 올고 계십니다. 제 시간은 안 온 거, 안 온 거. 네. 케이스 목사님. 네. 네. 고양숙 성우님. 병원에. 유네스더 전사님. 네. 유정숙. 유네숙. 정명범. 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줌으로. 대답해 주세요. 안 들어오셨는데? 아, 저기 들어왔어요. 옆에 있었어요. 방성진 전사님, 네. 김인성 선교사님 안 들으셨고, 오경원 전사님 대답하세요. 예, 예, 거기 계시고요. 소리가 잘 안 들리네. 김윤선 사모님, 이연현 사모님, 네. 예, 우리 정인옥 권사님, 이은성 목사님 소리를 성출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소리 들려요? 아마 저는 들릴 거예요. 정명봉 선교사님 들어왔어요. 인사 좀 해요.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오셨네요.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는 누구나 다 신학교 들어가고 이 목회에서는 거의 우리 목회 속에서 한 60% 이상이 설교에가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설교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